자, 2021년도 10월 19일 코스피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은요, 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인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전입니다. 자, 오늘로서, 자, 여기다가 마우스 대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제 금융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로서 내 역할은 다 끝났다. 자, 이번 급락장에 귀신과 같이 또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자, 요 밑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자, 이번 주 2만, 그러니까 2,8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자, 코스피 급락장, 아직 더큰 하락장 올 수도 있다. 이제 급락장의 끝이 이번 주에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코스피 2,800이 무너지면 이거 대책 없다. 이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번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날 내일이다 이제. 이번 급락장의 마지막은 내일이다. 이틀 안에 마무리되고 올라올 확률이 90%다. 자, 2900포인트를 안 깨고 2901포인트를 종가를 찍은 이유가 있다. 2900을 깨지 않고 2901을 찍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날 주가가 돌았거든요. 자, 돌았는데 2900을 깨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자, 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바로 내일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자, 내일 무조건 이틀 안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야 된다 라고 제가 여기다가 포스트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제 급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여기 지금 마우스 바로 밑에 여기 밑에 여기죠. 자, 여기에 포스트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급락장의 끝이 이틀 안에,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바로 내일과 모레 무조건 바닥을 찍고 2901포인트를 찍고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있는 반등이다. 2900을 절대 깨지 않은 이유가 있다. 내 시황 분석이 맞는다면 내일하고 모레 무조건 이번 급락장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제가 포스트 제목을 썼습니다. 자, 제 얘기대로요,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가가 반등권을 잡았고요, 이번 주도 어제 조금 하방 압력이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위험한 모습이었는데, 위험한 모습으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강하게 갭상이 나왔어요. 이유가 있는 반등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자, 오늘 코스피 종가가 얼마에 끝났냐면요, 얼마에 끝났냐면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4에 끝났거든요. 3204에.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행운의 당첨금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자, 10월 19일, 자, 코스피 종가 마치기, 너와 나 우리님, 뭐, 286회입니다, 지금. 286회 코스피 종가 소수점 두 자리 마치기. 오늘 3204.04에 끝났습니다, 종가가.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매일 이제 KS 코인을 채굴하는 일을 하는데요. 자, 채굴이 되게 되면 푸른 하늘님, 이로운님, 286회 뜬다님, 자, 그 다음에 불꽃다발님, 더리치님, 한하계님, 달려라 하니님, 바람님, 이렇게
열심히 응모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몇 명이 당첨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코스피 종가 맞추기 국민기업 환성 디지털 화폐 KS 코인 채굴하는 겁니다. KS 코인 채굴 오징어 게임 286회째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이 KS 코인을 채굴하시려고 하면 마이 카페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로또가 터진다. 코스피 종가 두 자리 맞추기 특별 이벤트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업비트죠. 자, 업비트에 2792만 7539주 제가 갖고 있는 제 재산을 내걸고 오징어 게임 KS 코인 채굴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무리가 될 때에 당첨금을 지불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입한 코인이 주당 10원인지 100원인지 1000원인지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를 알려드리면 스펙타클한 재미와 꿈과 힘이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당첨자, 어제도 당첨자가 나왔죠. 어제도 당첨자가 나왔고요. 자, 오늘은 바람님하고 푸른 하늘님, 8,000원, 8,000원씩. 오늘은 숫자가 작잖아요. 이게. 04 해가지고, 16,000원 당첨이 됐습니다. 자, 바람님, 자,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추기 해가지고 4하고 8. 자, 오늘은 단단히를 공략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겠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주당 2만 원인지, 한 주가 2만 원인지, 10만 원인지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2만 원이 맞다면 0.4주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8천 원인데요. 만약에 10만 원이다. 이 당첨 1조 되는 프로젝트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4만 원이 되는 거죠. 4만 원. 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10만 원일지 2만 원일지는 이거는 이 게임이 끝나봐야 공개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금액으로 인해서 오징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푸른 하늘님이 4번하고 7번을 응모를 해서 0.4주 당첨이 됐습니다. 똑같이 한 주가 2만 원이 맞다면 오늘 8천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4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상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누구나 이 KS 코인 채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카페를 개설하시고 응모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끝자리 두개 맞추기. 자, 제가 갖고 있는 코인 2792만 7539주. 자, 이게 1조가 되는 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열심히 모아놓은 이 상금을 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누구나 다 전부 다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참여를 하시면은요 누구나 다이 당첨 기회를 드리는데 요거는 매일 이제 채굴하는 거고요. 요거 말고 이제 큰게 있죠. 자, 큰 거는 뭘까요? KS 코인 채굴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번 주에 얼마가 터졌나요? 이번 주에 많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4만 6천 원이 터졌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로또. 이거는 로또입니다. 주중에는 코스피 종가 갖고 당첨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로또 985회죠. 이제 이번 주에 986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오징어 게임 해서 로또에서 당첨금이 84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84만 6천 원. 자,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 채굴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나 다 채굴하실 수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채굴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로또 번호 4점 44번을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4.4주입니다. 4.4주. 자, 4.4주면은요, 얼마냐면, 한 주당 6만 원이기 때문에 4.4주 곱하기 6만 원 하면 26만 4천 원. 34번하고 44번을 당첨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뭐한 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80만 원은 안 되겠구나. 한 5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뭐 번호가 3개가 맞았다. 그러면 이거 100만 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렇게 매주 이번 주에도 84만 6천 원이 터졌어요.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재미삼아 이렇게 당첨이 됐던 게 훗날 나중에 큰 돈으로 해서 현금으로 집을 받는다. 이거 정말 사는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꼭 채굴을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내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코스피 종가. 내일 무조건 반등권이 못 오면 하방 압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꼭잘 보시고요. 상승장이다. 이번 바닥에 2901이 마지막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일장에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못 올라가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KS 코인 코스피 종가 맞추기 간단하게 시황 분석하면서 오늘 프로젝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미래의 가상화폐 현금 다발을 미리미리 채굴해서 큰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